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다재다능으로 갈게요. 이거 징크스 대감 뭔가 볼까요? 징크스가 빨리 나왔기 때문에 징크스 덱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징크스 덱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지금 속사포 펑크 둘 다 활성화되어 있는 징크스죠, 이번 판에는. 지금부터 리롤 치는 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근데 3레벨 상점이니까 1코 유닛 많이 나오면 좋긴 해. 한 번만 하자. 아, 좀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일관성은 나 이거 연패할 것 같은... 아니 퐁당퐁당 할 것 같은데. 왠지 리롤 덱이 이게 애매한 게 중간에 세졌다가 약해졌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졌다가 한 번에 이기면은 가능하긴 한데 다리비움보다 일관성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 연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링크스 하나 앞에 놓을게요. 어? 잠깐만, 이거 이기는 거 아니야? 이겼는데? 야, 이거 이기는 징크 이기는 일관성으로 가자 그러면. 아니, 아이템이 없는데 나 이거 못 이기는데? 아이템이 없는데 나? 어, 징크스 개 많이 나오긴 했다 야. 어, 저 근데 돈이 말랐는데요? 사릭도 얘 삼성 보면 좋을까? 아, 근데 속사포도 안 쓸 것 같은데? 징크스 다재다능이라? 속사포 들고 가지 마. 어, 징크스 하나 남았어요. 오, 야, 징크스 개 잘 떴다 야. 미쳤는데요? 근데 그렇게 뜰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금 펑크를 돈을 모으고 리롤을 치는 게 아니고 지금 3레벨에서 1코 확률이 75%일 때 지금 이자를 포기하고 리롤을 다 치고 있는 거라서 충분히 뜰만하긴 합니다. 아, 일관성인데 좀 이거 봐, 퐁당퐁당 하잖아. 근데 징크스가 삼성이 뜨면은 몰라. 그러면은 이제 퐁당퐁당 안 하고 연승이 이어갈 수가 안 뜨네. 연승을 이어갈 수가 아씨, 이럴 수가. 이어갈 수가가 아니고 이럴 수가. 아, 징크스야, 삼성 좀. 아우씨, 이게 안 뜨네요. 거의 다 뜰 거 같이 해놓고 안 뜨네? 거의 다 떴는데, 그쵸? 속사포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2속사포면 되거든요? 트위치는 어쩌면은 상징 나오면은 보일 수도 있긴 해요, 6펑크. 야, 이거 다음 턴에, 이번 턴에 이거 징크스 하나만 제발. 나 이거 3연승 하려면 징크스 삼성 붙어야 될 거 같아. 징크스 하나만 제발. 징! 아우씨, 이게 안 뜨네? 일관성 재미 보고 있어요, 이 정도면. 아, 징크스 좀 붙여줘라. 근데 하나 남았는데 징. 오씨, 이걸 안 붙여주네. 아, 진짜 하나 남았는데 이게 안 뜨네요. 아, 징크스야, 너 이제 좀 뜰 때가 됐다. 징, 미치겠네. 굉장히 안 붙네. 아, 여기 때문에, 여기 겹쳐가지고 안 뜨나 보다, 그쵸? 여기 징크스 다섯 마리 들고 있는데 여기 때문에 안 뜨는 거네. 여긴 죽여야겠다. 무대 그냥 만들어버릴까도 생각 중인데 무대보다는 라위 주껌이 더 낫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나 이거 졌네? 아씨, 일관성도 끊어. 넌 죽었다 진짜. 여기는 제가 형태를 못 알아볼 정도로 잔인하게 죽이겠습니다, 이따가. 어? 구인수 스택 많이 쌓았는데, 징크스? 야, 너 탱킹 좀 해봐. 어, 이거 이겼다 이거. 그렇지 어디 감히 그냥 건방지게 그냥. 어? 안돼, 건방지게 말이야. 어? 젊은 광란자유 좋다. 어? 탈이 하나 남았어요. 나이스. 야, 좀 징크스 하나만. 하나 남았는데 더럽게 안 뜨네, 마지막 그거가. 제발 징크스 하나만. 아이씨, 진짜 안 뜨네. 징크스. 아, 아무무 파니까 아무무 나오는 거 봐. 진짜 게임 미쳐버리겠네. 왜 이렇게 그러는 거야 나한테. 아, 운이 없어서 졌네.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운이 없는 걸. 까비 뒤집게 펑크 먹으면 트위치 쓸만한데, 6펑크 되면은. 근데 못 먹... 아, 나 젊은 광란자유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 장갑 펑크로 빼면 되고. 아, 젊은 광란자유 까먹었는데 뒤집게 먹어서 다행입니다. 야, 6펑크 가자 그러면은. 트위치도 그냥 쓰자 그러면. 헤넨을 버리고 스위치 쓰고 펑크를 일단 얘를 넣어주자. 6펑크 됐거든요 일단. 징크스. 아니, 징크스가 왜 뜰 생각을 안 하지? 버그인가 이거? 아니, 뭐 아무무가 먼저 뜨고 있네.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아무무가 먼저 뜨고 있네. 이게 펑크가 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 말고 다른 애한테 들어갔어야 되는데 펑크가. 어, 넣어줄 애가 없네요. 이거 그냥 쓰겠습니다.
아, 저 징크스 한 마리가 안 떠가지고 연승도 깨지고 이거 너무 안 좋네요. 징크스 저거 왜 안 뜨는 거야? 한 마리 남은 거. 아, 징크스야 좀 떠봐. 아니 미쳤나 얘 왜 안 떠? 아니 미쳤나 진짜로 미쳤나? 버그인가? 버그인가 이거 지금? 아니 오이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펑크가 체력이랑 공격력을 늘려주는 거라 사실 아무무한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펑크가 원래 상징이 얘는 공격력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애라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오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징크스야 좀 하나만 줘봐. 어딨어 그렇지. 아 진짜 미친 게임. 꼭 더럽게 안 뜨면은 꼭 어? 두 마리 동시에 나오더라. 아 진짜 그래도 안 뜬 거보단 낫잖아요. 그쵸? 뜬 게 어딥니까? 징크스 하나 견제할게요. 저기 아까 겹쳤던 애 괘씸해가지고 이제 뭐 레벨업이나 쭉 달리면 될 것 같고 7레벨에 사수우자 받으면서 뭐 어? 아무무 니코 이런 애들 삼성작 보고 뭐 트위치도 볼 수 있음 보고 판테온이랑 이런 애들 8레벨까지 가면은 뭐 굳이 본다면은 이제 아 8레벨 가서 리롤 칠까? 백스로 트위치 처형작까지 보면서 백스 아무무 니코 이렇게 3마리 삼성작 볼 수 있는데 3코 3마리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튼 6펑크 같은 경우는 뻥튀기가 많이 돼가지고 공격력이 상당히 셉니다. 지금 징크스 구인수 하나밖에 안 들어갔는데도 굉장히 강하죠. 보시면은 데미지는 상당합니다. 저 구인수밖에 없는데도 공템이 안 들어가 있는데도 라위에 무대갈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이러면은 펑크로 공격력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공속 증가 저거 아 수호자가 날 것 같은데? 제가 속사포를 여러 마리를 쓰면 모르겠는데 이거 징크스 한 마리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헤드라이너로 이속사포지 수호자 유닛은 제가 여러 마리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수호자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수호자로 갑시다 그냥. 8레벨 가지 말고 얘네부터 삼성작 보고 갈까? 펑크 강해질 겸? 여기서 백스는 나중에 넣으면 되니까 여기서 그냥 보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리롤을 쳐야 펑크가 리롤을 칠 때마다 세지는 거라 8레벨까지 가서 리롤 치면은 또 약한 타이밍이 오거든요. 저 일관성이라서 지금 당장에 좀 세게 세게 가야 돼서 근데 뜨지를 않네. 그냥 곡궁 먹고 라위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다. 아 나 젊은 광... 아유 또 까먹었어 야. 아 나 젊은 광란자유지? 아이 뭐 까먹은 만큼 어차피 먹으려고 한 거 먹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아 자꾸 까먹네요. 이거 좀 아 좀 반짝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젊은 광란자유라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백스는 얘 자리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안 집은 건데 아 창고 터지겠는데? 어차피 바이는 팔아버릴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2코, 3코 확률도 8레벨이나 지금 똑같거든요. 3코 확률이 근데 안 뜨네요 그냥. 뭐 트위치랑 판테온도 보고는 있지만 결국 이제 아무무 니코 이런 애들 3코도 삼성작 골라고 지금 7레벨에서 리롤 치는 건데 안 뜨네? 아 그래 여기 징크스 겹쳤던 애 상대가 안됩니다. 이제 그냥 이기죠 제가. 좋아요 7연승 일관성 7연승이에요 그냥 7연승도 아니고 판테온 6마리 나이스. 판테온도 삼성 잘하면 보겠는데 어, 리롤이 좀 안뜨긴 하네요. 근데 원래 주검 가는데 징크스한테 이거 저 그 공격력이 많이 뻥튀기가 돼서 주검은 어차피 안 되네. 백스 얘 띄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자리가 없어서 백스는 안 띄울게요. 얘는 8레벨 가서 자리가 비면은 넣는 약간 그런 용도로 해야지. 어? 아씨 이거 못 넣었다 쓰레시. 이걸 팔고 넣고 해야 돼가지고 장구가 한번? 얘는 춘군까지 활성화가 그거 되거든요? 바이랑 연계해가지고 쓰레시 대신에 유링 넣으면 춘군도 활성화 돼가지고 물론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바이도 뭐 삼성도 아니고 막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없는 거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그냥 니코를 팔고 요릭을 사자 안 잠글게요. 니코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 트위치 나오면 어차피. 나이스 나이스. 아 판테온 나이스. 이제 레벨업 합시다. 이제 9레벨이 아니고 8레벨 가서 벡스만 넣으면 돼요. 벡스 넣고 아무무 니코 벡스 삼성작 보면 됩니다. 삼성작 지금 다 봤어요 애들. 좋아요. 일단 고콩 하나 비는데 이거 저기 트위치나 하나 넣어줄까? 얘도 삼성이니까. 아 좋습니다. 이번 판 되게 잘 풀렸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거 뭐죠 그거? 그 징크스 헤드라이너가 1스테이지에 나오면은 일단은 가문은 굉장히 좋다는 거. 물론 안 겹쳐야죠. 정찰을 해보고 나 말고 한 명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두 명 이상 겹치면은, 그러니까 나까지 세 명 있으면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한 명 겹치는 거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젊은 광란자유 안 까먹었어요 이번에는. 아니 뭐야 레벨업이 됐네. 8레벨 찍고 리롤 칠 걸 그랬다. 아무무 두 마리 넣을게요 일단은. 판테온 저거 소우자 맹세 아니 가고일 하나 넣어주고 앞라인은 뭐 더 이상 손볼 게 없을 정도로 좋아졌네요 이제. 아 그래 여기 아 이거 그 펑크 겹치네. 제 손으로 죽일 수 있겠다. 죽었네요 여기는. 끝났다 너. 야 근데 여기는 니 나르가 아 나르가 아니구나. 나르가 삼성이고 왜 나르가 이성이 하나가 더 있는 줄 알았어. 문제가 두 배인 줄 알았어. 쌍둥이 공포 아니구나. 캐넨이구나 이거. 상대가 안 되죠 그냥. 같은 하늘 아래 두 명의 펑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시고 제가 죽였습니다 여기. 오케이 벡스 나왔다. 딱 시너지 완벽하잖아요 그쵸? 미쳤다 시너지 그냥. 아무무 6마리.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고 뭐 9레벨에 갈 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삼성작 있는 애들만 보면 됩니다. 3코 삼성작 이런 거. 9레벨은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야 50원 이자 미쳤다. 이걸 또 50원 이자를 맞춰버리네. 야 여기도 죽었죠? 여기 지금 판테온이 아니고 저 뭐야 펜타킬 조합인데 펜타킬 난동꾼 뭐 이런 조합인데 펑크 몇 프로냐? 야 118%까지 보너스를 받았어? 와 진짜 많이 세졌다. 올라프 뭐 혼자서 뭘 할 수 있는데. 죽었죠? 부랴부랴 아이템을 넣지만 들어가시고 이미 끝났다. 삼성 뭐 다 띄우겠는데 이거 니코까지? 그냥 이거 앞에 놔도 되겠다 이제 애들. 딱딱 그냥 앞에 놓읍시다. 구원이나 나갑시다. 구원 니코 가자. 판테온 주고 싶긴 한데 좀 센터에서 구원 넣어줄게요 그냥. 원탱할 때보다 좀 더 약해진 것 같은데? 아칼리 스킬 한 번 더 쓰면 트위치 아니 징크스 죽는데? 야 죽을랑 말랑 하면서 살았어요. 됐어 이겼어. 여기 죽었다. 들어가시고요. 살짝 위험할 뻔했습니다 여기는. 배치를 더 봤으면은 아마 이러지 않고 그냥 쉽게 이겼을 것 같긴 한데 배치를 안 봐가지고. 잠깐만 이번 턴에 끝날 수도 있겠다 이거. 에이 뭐 띄울 거 다 띄웠다. 리롤도 많이 쳤고 그쵸? 리롤 얼마나 쳤냐. 야 159% 미쳤다. 이거 근데 둘 다 저 만나서 게임 끝나요 이거. 끝났거든요 이거. 야 미쳤다. 야 진짜 세다. 들어가시고요. 너도 나 만났잖아. 끝났죠? 클론은 펑크 보너스가 적용이 안 되나? 그래서 졌나? 내가 저기에 질 것 같진 않은데. 오케이 니코까지 삼성 붙었고 진짜 안 질 듯. 이제 이거를 오른쪽으로 옮기자. 바드 스킬 메커니즘이 어떻게 돼 있더라? 현재 대상한테야. 이쪽으로 달라붙을게요. 워모그에다가 삼성 아무무가 지금 바드 스킬을 맞아주고 있기 때문에 못 뚫쳐 제 앞라인. 끝났죠? 이게 펑크 보너스가 아마 클론은 안 돼서 진 걸 수도 있어요. 이게
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시고 그냥 이겼죠. 자, 그래서 오늘은 6펑크 징크스 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세죠. 6펑크 징크스에 삼성도 굉장히 많이 띄운 조합 한번 알아봤어요.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